이 말씀 중심에서 비로소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 비로소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우리 명길이 왔네요. 빨리 복귀하기를 기원합니다. 명길이가 사실 영화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못 나오는데 빨리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그 자리에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어떤 중요한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정작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를 이루고는 싶은데,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가만히 보면 준비는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고 뭔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른 채 엉뚱한 것들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부로 성공하려면 공부로 잘 준비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면서 자기는 공부에 성공하겠다. 그런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고 다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투른 의욕만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서울대 가겠다고 의욕만 가지고 서울대 가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걸맞는 준비가 잘 되어졌을 때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기회가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회가 온다고 할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저는 그런 것들을 절실하게 깨닫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쓰셨다. 한번 찾으면 저한테 좀 가까워보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쓰실 만큼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띠를 써서 합니다. 먼저 합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준비하신 그러한 인물입니다.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준비시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면 다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첫째로 실력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이요? 실력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실력을 쌓는데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실력은 적당히 쌓으려는 그런 싸구려 정신을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 철저하고 냉정하게 실력을 쌓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정작 준비하는 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흥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잘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되어져야 하는 일들에 우리는 조금 더 스페셜하게 다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꾸 기도하면서 시도하면 곧 전문가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하필이면 바로의 궁으로 보냈는가? 왜 하필이면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셨는가? 굳이 이런 과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모든 시급을 다 전폐하고 저기 철마산 기도원에 천마산 기도원에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한 40일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능력이 권세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를 더이상 부모의 손에서 클 수 없게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도 철저히 독립시켰어요. 그렇죠? 저는 그걸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적 배경이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의 가까이 뛰어보낼 수 없었지 밖에 없었지만 그런 부모로부터 태어나자마자 독립을 한 거예요. 고아로 자란 거, 고아가 아닌 고아로 자란 거. 그리고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어요. 하셉스트 공주라고 하는 그 공주의 양자로 키워지게 된 거죠.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준비된 자들도 이런 준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다 됩니까?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리더로서 준비되어진 거죠. 즉 세상적인 학문들과 그 통치력에 관한 모든 기술들과 실력들을 쌓아 군주로서의 그 군주로 경제로 다양한 준비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그 현대 정주영 회장. 저는 어릴 적에 그 사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위인전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정주영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 물론 그분의 뭐 그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의 삶의 그 도전 정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이 미군들 그 차를 이렇게 보면서 고치려고 하는데 이 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 외워버렸어요. 부속품 하나하나 그 차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부속품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다 외웠다. 그리고 이 부속품은 어디에 쓰는지 왜 미군들이 와서 차 고치려고 하는데 뭐 이거 어디 고장난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뭐 부속품도 모르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속을 다 자동차를 분해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이건 무엇 할 때 필요한 건지 이거의 수명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이분이 다 몸으로 익혔다는 거죠. 그 정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가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면 이런 철저한 준비들이 필요한 거죠. 요즘 대세가 있죠. 프랜차이즈 내는 거예요. 조기 퇴직을 해서 사람들이 뭐 특별히 할 것 없으니까 너나 나나 전부 다 프랜차이즈를 내려봅니다.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98%가 망해버려요. 100개가 세우면 2개가 살아남을까 말까 합니다. 98%가 망해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다른 사람이 되니까 나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하니까 그래요. 아무 준비. 프랜차이즈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뭐 떡볶이를 성공했다. 그런데 떡볶이의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찐빵을 그 팔아서 연구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찐빵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이야기예요. 원래 당뇨가 있었던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찐빵 그 앙꼬를 너무나 많이 먹어 자기 당뇨에 걸렸다고. 그 정도의 그 준비의 과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대충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싸구려 정신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는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품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성품. 뭐가요? 성품.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외적인 모습만 준비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외적인 것들, 어떤 학력이나 뭐 지식이나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뭐 좋은 대학이나 뭐 기업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실력이 외적인 전문성이라면 성품은 내면적인 전문성입니다. 모세의 삶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 네, 120살까지 살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120살까지 살았는데 40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40년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40년. 그 다음에 또 40년은 바로의 궁에 쫓겨나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 다음에 또 다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그가 겪게 되는 40년. 이렇게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외적인 실력을 쌓았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치학이라든가 경제론, 군주론, 통치학, 수사학, 수많은 것들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발견되어야 되죠. 40년 동안 이렇게 실력을 쌓고 났는데 그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언제 나타나죠? 다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이, 민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보러 나갔다가 싸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싸우는 것을. 그런데 히브리 민족과 애굽 사람이 이렇게 싸워요. 막 싸우는데 자기도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여기 막 그 의분이 막 치솟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안에서 분노가 생기는 거죠. 이것은 정직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당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아무도 아무런 의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분노를 느끼죠. 요즘도 심심찮게 뭐 동두천이나 이런 파주나 이런 데서 미군들이 한국 사람들을 막 패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미군들이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가 자전거 타고 하는 우리 한국인 발로 차가지고 쓰러뜨리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재밌다, 야 멋지다, 발차기 잘한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이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백성이 당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엄마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막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게 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민족이 당하는 것을 보고서 그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그리고서 자기가 심판을 해버리고 돌을 들어서 쳐 죽여버립니다. 뭐가 준비 안 되죠? 성품이 준비 안 돼요. 자기 통제력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냥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야죠. 여러분, 성품이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이런 감정들이나 이런 정서적인 활동들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잘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것은 이것은 건강한 정서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건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어떻게 됩니까?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죠. 한순간에 뭐를 잃어버려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이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데려감을 당했는데 이 공주는 하세수트 공주인데 나중에 바로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세수트 공주가 애굽의 여왕이 되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 모세는 뭐가 돼요?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길을 그 순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분을 잡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유혹을 잡지 못해서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 뭐 서울시의원 요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출세하고 그 정도면 참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에 자기가 평생 이룬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제 친구도 보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부장인가 누가 혼을 냈는데 아, 저 사람 밑에 더러워서 내가 못 있겠다고 사표를 확 던지고 와서 지금까지 취직하는 데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냥 뭐 애들 과외를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지금 됐으면 그 친구 또래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품입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잘 컨트롤을 하고 또 화가 나도 그 화를 우리가 적절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이 성품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이런 것 한순간에 다 내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죠? 자랐다고 해서 강하여지고 그리고 그 성품이 자라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오늘 우리가 2장 전체를 보면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했는데 무엇이 장성했어요? 외적인 모습만 장성한 거죠. 외형적인 모습만 장성했지 정작 그 내면은 성장하지 못함으로 그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나이가 한 40이 됐으면 거기에 걸맞는 내면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성장과 성숙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아이가 자라며 건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건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다. 이것은 내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무슨 말이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혜가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면적인 성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쏟아버린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딱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잔소리하면 에이씨 은혜 쏟아버려 할 수도 없게 그러면서 늘 그 어떤 자괴감이 있었어요. 아,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쏟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실망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나 보다 자괴감이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외적인 것도 우리가 성장해야 되지만 우리 내면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 목표는 어디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담겨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 있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성장한다는 것은 자신의 기분과 감정, 욕망, 분노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이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유혹에도 잘 빠져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잘 흔들려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미숙한 사람들을 금방 쏟아버리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오래 담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성품이 더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욕을 해도 어떻게 해요? 김나희 권찬 이미정 집사님 말 안 된다고 딱이나 한번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성경대로 뺨을한테 때리면 한 뺨을 더 돌려대야지 이쪽도 때리라고. 이게 성숙함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다 대고 내 뺨을 때려? 계곡장 다 뛰고 한번 해보자. 은혜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도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숙함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이렇게 시켜보면 힘들다는 것은 나는 미숙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것을 끌어안고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알죠. 부모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에게 잘 표현하지 않아요. 네. 자식들은 부모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부모가 조금 얼굴 낯이 조금 이렇게 좀 어두우면 우리 예담이 같은 경우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아빠 뭐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대뜸 물어봐. 그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성숙함이라는 건 아무나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함이란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여서 이 내면에서 우리가 잘 정화를 해서 항상 변함없는 표정, 항상 변함없는 마음을 유지하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들어보니까 태양 집사의 기도가 좀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질고의 시기를 겪으면서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얼마나 큰 소리 빵빵 치고 자기가 다 잘할 수 있다고 교회에 내가 크게 한번 짓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 잘 안 해요. 그래서 더 불안하기도 해요. 뭡니까? 이게 내면이 성숙해가는 거죠. 성숙이란 자기를 그래서 넘어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거 다 넘어서 결국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성숙합니다. 모세는 아직 이스라엘과 애굽을 담아내기에는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 부족했죠. 물론 실력 면에서는 40년 동안 바로의 등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그가 다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의 성품은 이미 그의 외적인 실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외적인 실력은 보니까요.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열심,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은 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다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부분, 이 성품 부분은 자기의 의지나 노력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됩니다.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이 성품은 어떻게 연단되어집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때 연단되어집니다. 훈련되죠. 근데 미숙한 사람들은 잘 못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이거 사줘 그러면 거기 필이 한번 꽂히면 그걸 반드시 막 사 얻어내. 그래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미숙한 어떤 액션을 취하잖아요. 우리 내면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미숙한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어도 참아내고 또 해야만 될 때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면의 성품이 잘 준비되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잊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보내면서 무엇이 준비되어졌습니까? 그의 성품이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잘 다스려지고 분노가 다스려지고 성품이 다스려지고 그때 비로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그의 성품을 다 다듬어지고 그렇죠? 참는 법을 배웠죠. 인내하는 법.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떡받침을 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 가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외로움을 견디면서 그의 성품이 다듬어지면서 야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여기서 죽어가는 건 아닌가?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나는 얘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나 40년 동안 그의 마음 가파해 줬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외로움을 견디는 법, 리더로서 혼자 어떻게 외로움을 견뎌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렇죠? 풍만 나면 백성들이 뭐예요? 모세 때문이야?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한국 백성들, 한국 사람들 고쳐야 될 것 하나 있어요. 뭐냐면 풍만 나면 리더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아 내가 잘못한 건 없습니까? 따져놓고 해보자. 그래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는 대통령 욕해본 적 없습니다. 뭐 그들이 잘해서 욕 안 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리더를 향해서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40년 동안 준비하면서 리더로서 얼마나 외로웠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는데 얼마나 많은 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때는 막 기뻐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모세 때문이야 모세 때문이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외로운 순간에도 모세는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성품의 훈련이 광야 40년 동안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 사장이 딱 되었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사원들을 키워냈는데 조금 안 된다고 그 사원들이 또 사장 때문에 사장 뭐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 패배주의 의식에 사로잡히겠어요. 막 죽이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돌을 들고 모세 때문이야 그러면서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성숙한 인품, 성숙한 모습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해준 모세의 성숙한 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 기분 나쁘다고 삐지고 조금 뭐 한다고 안 하고 뭐 요랬다 조랬다 하고 아직도 우리의 성품이 더 성숙하게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겠어요?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기분 나쁠 때는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맡기겠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맡기겠어요? 좀 실력이 없고 조금 무디더라도 항상 변함없이 그 일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 선교지에서 편지가 왔는데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같이 동업을 하자고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길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냥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딱 떠오르는 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사람 머리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지 않냐? 우리의 성품이 준비되지.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누구를 쓰겠냐? 항상 여러분의 성품이 변함없는 그런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품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에서 모세가 준비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준비되어진 거죠. 사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실패를 합니다. 자신에게 믿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신에게 믿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믿을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고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될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모세는 가진 것이 얼마 많습니까? 그가 명령만 하면 수백 년 수천 년의 군사는 동원할 수 있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왕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한 것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 자신이 이루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뭐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그 광야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영상으로도 봤는데 광야에는 정말로 자기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지 않으면 뭐 며칠 만에 굶어 죽을 수,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장렬한 태양을 막아주지 않으면 열사병으로 다 죽어버려요. 밤에는 또 온도가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다 얼어 죽어버려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영상 20도, 22도에서 얼어 죽어요. 사람이 이해가 안 가죠? 그쪽 사람들은 워낙 뜨거운 그것이 최적화가 돼 있어가지고 온도가 한 4, 5도만 떨어져도 밖에서 자면 얼어 죽는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우리가 인도 갔을 때도 그 철로나 이런 데서 자는 사람들 얼어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땀을 32도 막 34도 돼서 땀을 뻘뻘 흘리고 다니는데 온도가 한 2, 3도만 떨어져도 얼어 죽는다. 우리의 몸이 그것을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 그래도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이 바로의 궁에서는 절대로 훈련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절대로 준비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훈련받고 싶고 자기가 준비하고 싶은 것만 준비하는 거죠. 정말로 준비되어야 될 것은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 뭐 토플이니 토익이니 뭐 회사 들어갈 때 뭐 그런 자격들을 많이 준비하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이런 내면적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평생 공부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근데 회사 갔다 와서 저한테 와요. 한 달 정도 다니더니 제가 전도사한테 찾아와서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공부만 해서 사람들과 관계 맞고 사람들과 어떻게 하고 또 부장님이 이렇게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걸 내가 전혀 모르겠어요. 좋은 우리나라에 좋은 3일법인 회계사 자격증 따가지고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준비되어야 될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기는 힘듭니다. 아직도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아직도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심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뭘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다 잃어봐야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돼봐야 그때 깨닫지 마시고 말씀의 수준에서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세처럼 광야로 보내져서 아 그때 그랬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이 부분이 좀 준비되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기회가 지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왕좌를 잃고 나서야 자신의 그 찬란한 그 모든 삶을 다 한순간에 포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거죠.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바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광야로 몰아가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을 꿈꾸지 마세요. 자신을 좀 광야로 몰아갈 필요가 있어요. 심리적 광야, 공간적 광야, 경제적 광야, 관계적 광야 이런 데로 좀 몰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때 비로소 배우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글로는 이거 배울 수 없는 신앙생활도 글로 배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아 고개를 끄덕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글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 글로 배웠습니다.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꽃벌을 글로 배우는 사람 제대로 꽃벌할 수 없어요. 입을 벌린다. 여자에게 다가간다. 느낌 있습니까? 글로 배운 꽃벌은요? 글로 배우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레시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떡볶이? 그러면 자기가 우리나라에 제일 맛있는 떡볶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료들 다 넣고 한번 넣고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맛이 나나. 글로 배우는 신앙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낸 이유가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몸으로 겪고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줬던 거죠. 저도 인생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정말로 제대로 배운 것은 책을 통해서 많이 그래서 여러분 책을 너무 많이 갖고 다니지 마세요. 책을 너무 많이 갖고 김태환 집사 내가 무슨 충고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 주에 금방 책이 들려져 있어요. 책. 김태환 너 리더십 좀 키우라 그러면 리더가 알아야 돼 7가지 법칙 뭐 이런 책을 그 열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책으로 배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아 기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글로 괜찮아요. 정말 여러분 정말 내가 직면 인생의 문제 직면하고 있다면 도와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서 기도를 배운 사람은 달라요. 아직도 얼마나 더 많이 잃어봐요. 아직도 더 얼마나 많은 것 기회를 놓쳐봐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광야는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곳이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로소 모세는 광야에서 믿으로서 준비된 것이야. 자, 세 가지 했습니다. 첫째, 실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품을 잘 하는 대로 다 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참고 때로는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